네, 박재형 차장과 오늘 마감된 증권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참 힘 많이 드셨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이 제법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대를 가졌습니다만은 그 기대만큼은 아닌 듯하기도 하고요. 그나마 더 안 빠진 것도 다행 아니냐 이런 생각도 교차가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박재형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죠? 아, 저는 건강. 저는 사실 마스크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요.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걸리는 건 괜찮은데 네. 아이들이 옮을까 봐 대중교통 이용해서 네.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네. 저는 이제 감기가 전혀 안 걸리는 편은 아닌데 네. 손 잘 씻고 네. 가글이 좋더라고요. 가글. 네. 뭐 우리 김프로님도 방송 많이 하시니까 목 관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소금물 그쵸. 괜찮아요. 네. 네. 그게 목 관리에도 좋고 네. 감기에도. 저도 이제 감기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면 굉장히 민폐거든요. 그러니까 팀 전체가 네. 그래서 가글을 하는데 가글이 좋더라고요. 가글 많이 하셔서 가글 만들어 파는 회사 좀 관심 있게 됐다. 아, 이 머리가 이게 항상 이게 뭘 얘기를 하면 꼭 주식쟁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렇게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자 어떻게 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은 8포인트 올랐고. 네. 생각보다는 좀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락은 3% 하락을 했는데 네. 이제 미국 이제 다우 기준으로 보면 다우는 이제 1% 정도 빠진 거거든요. 네. 하락할 때 1.5% 빠졌고 0.5% 정도 반등 줬으니까 네. 1% 정도 빠진 건데 우리는 뭐 연휴 반영 하더라도 3% 빠졌고 0.4% 반등했으면. 연휴 반영하더라도 우리 목요일은 어떻게 됐었죠? 목요일은 미국이 네. 하락을 안 했습니다. 미국이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 좀 빠졌잖아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우리는 연휴 전날. 연휴 전날이 네. 많이 땡겼어요. 막판에. 아 그랬나요? 네. 23일 날 21포인트. 그래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합치면 4% 빠진 거예요. 4% 하락한 건데 네. 0.4% 반등은 조금 미미했죠. 어쨌든 우리 시장이 제일 약하네. 그렇죠. 네. 뭐 게다가 오늘 이제 중국이 열리면서 별로 뭐 좀 좋지 않았었고 네. 그래서 상승폭이 홍콩이 열린 거죠. 네, 네. 홍콩이 열리면서 네. 별로 이제 크지 않았었고 그런데 지표들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늘 상승에 1조를 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일단 수급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은 1000억 순매수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좀 다행인 거예요.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줄어들면서 네. 이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막 어제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급락하고 달러 가치가 강세되고 뭐 올라가고 유가가 급락하고 네. 금이 신고가 가고 이제 그런 네. 상황에서 주식을 파니까 약간 겁이 나는 거죠. 네.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네. 오늘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네. 아,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관이 오늘 5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금융투자죠? 또. 그렇죠. 금융투자가 5,782억 원 팔았죠. 예. 근데 뭐. 그럼 원래는 다른 기관은 순매수네요. 그렇죠. 4,978억 원 중에 금융투자가 5,700억을 팔았으면 약 800억 정도는 다른 거 중에 샀다는 얘기인데? 연기금은 470억 샀습니다. 아, 금융투자는 뭐 이렇게 주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를 볼 때 네. 저는 이제 금융투자를 개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제 금융투자란 건 뭐냐면 증권사의 고유계정입니다. 프랍 그렇죠. 자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증권사가 자기 자본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 증권사도 뭐 자기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금융투자 계정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증권사는 자본이 크지 않아서 주식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네. 실례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랍을 운영 안 합니다. 안 하는 회사도 있고 전략적으로 많이 자본금은 적어도 야 프랍 많이 해야지 우리 딴 데 돈 벌 거 없다. 그런 데는 또 많이 해요. 트루프렌드는 그 돈 버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 그렇죠. 같은데. 자본을 다른 데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주식은 수익 낸다는 보장이 없고 리스크에 네.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는 프랍을 그렇게 많이 하는 추세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크냐. 네. 금융투자에는 ETF에 LP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설명을 해주세요. ETF까지는 안 돼. LP는 네. 뭡니까? ETF, LP라는 것은 유동성을 공급한다. 예. 유동성 공급자예요. Liquidity Provider.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ETF는 기초자산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에
이 코스피 200이 기초 자산인 그 ETF인데 네. 예를 들어서 기초 자산 가격이 100원인데 네. 100인데 네. 누가 막 사가지고 120까지 끌어올려 버린다. 그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팔아야죠. 팔아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기초 자산 가격보다 올라가 버리면 아~ 그렇죠. 팔아야 네.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가격을 이제 이쪽 자산하고 이쪽 자산 맞춰야 되니까. 맞춰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하는 게 LP거든요. 네. 그래서 그 LP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ETF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엄청 많았다. 그러면 L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샀겠죠. 네. 그러면서 그거는 그 금융 투자의 매수로 잡히게 됩니다. 아 근데 ETF는 펀드잖아요. 그렇죠. 펀드죠. 그 증권에서 하는 게 저 펀드 예를 삼성투신이다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ETN이 그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ETF도 마찬가지예요. 네. ETF도 각 운용사에서 하죠. 각 회사. 운용사가 하죠. 코덱스는 이제 삼성. 근데 그 증권사 펀드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LP 그러니까 그 발행한 ETF의 LP를 네. 증권사가 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문 나가는 거는 증권사 금융투자 계정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증권사가 아,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증권회사 그 상품 계정 그 풀업이라고 하는 데는 큰 방향성 투자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면 큰일 나죠. 네. 회사 자체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손실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증권사가 시장을 판단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금융투자의 매도가 굉장히 컸었고요. 네. 뭐 이거는 개인들이 ETF를 많이 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어떠한 뭐 시장 방향성에 투자를 하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다. 그래도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훨씬 많긴 하네요. 그렇죠. 네. 오늘 삼성전자 뭐 이런 쪽도 전반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 네.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이전 수준의 상승 종목수를 좀 회복했다라는 데는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환율은 장중에 이제 북한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예. 이게 좀 하락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은 0.5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떤 뉴스죠? 북한 관련?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된 예. 이제 그 여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11시경에 환율이 한번 위로 확 튀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여진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뭐 핵실험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아니, 여진이 있다는 건 뭐 실험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여진이 여기까지 맞습니다.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핵실험을 하고 나면 네. 이제 여진이 계속 남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속보창에 이제 그 북한의 풍계리 예. 풍계리에서 진도 2.5의 이제 자연 지진이 발생했는데 6차 핵실험에 여진으로 판명된다라는 소식 뉴스가 나오면서 환율이 확 튀어 올랐거든요. 그 결론은 뭡니까? 결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기는 좀 더 파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설마, 11시에 설마 6차 핵실험 했으면 지금 난리 났겠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6차 핵실험은 이제 전에 했던 거에 여진이 지금 새로 한 실험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에 했던 거에 여진이다라고 판명되는데 아, 전에 했던 거? 그렇죠. 그렇게 네. 잠복기가 길어요?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뉴스에는 네. 그렇게 나왔는데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뚱공 네. 보고도 놀란다고 이것 때문에 환율이 확 튀어 오르면서 네. 오늘은 환율은 속보 자연지진이었는데 기상청에서 네. 자연지진 그렇죠 자연지진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판이 흔들려서 핵실험 때문에 판이 흔들려서 아 그런 의미의 여진 그렇죠 자연 여진이 발생한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오면서 이 진도 이 정도면은 사실 자연재해 느끼지 못하죠 느끼지 못하는데 네네. 그게 하필 풍계리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근처에서 나오니까 시장은 거지. 깜짝 놀란 거죠. 네? 네. 쫄렸어요? 저는 박사님 쫄렸어요? 저는 뭐 북한 문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글쎄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네요. 오케이. 어제 미국이 좋았는데도 또 미국 그 시장 끝난 다음에 시간 외에서 애플이 또 계속 올라서 야 이거 애플 주가 언제까지 오는 이게 근데 그럴 만하대요. 애플이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네. 매출이 918억 달러, 영업이익이 256억 달러. 네. EPS가 이제 4달러 55센트 나왔거든요. 네. 이게 컨센서스를 9%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네. 실적이 잘 나왔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이었던 오늘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예. 좋았던 이유는 아이폰 11이 판매가 잘 됐다라고 해요. 예. 이전까지의 애플은
서비스 매출 이런 쪽이 급증하면서 네. 뭐 이제 앱스토어가 삼성전자 앱스토어 1년 매출이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과 맞먹는다라는 소식을 이제 저번 달에 전해드렸는데 네. 서비스 매출이 좋아지면서 애플이 주가가 많이 좋았었던 거거든요. 서비스 매출 좋은 거랑 우리나라 IT 업체랑은 사실 큰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네. 아이폰이 잘 팔려야. 그렇죠. 뭐 LG 이노텍 같은 디스플레이도 좋고 그 뭐 디스플레이도 좋고 그런 쪽이 이제 부품을 팔아 먹는데 그렇죠. 아이폰 판매는 계속 이제 매출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네.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우리 부품 업체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중국에서 아이폰 11이 대박이 나면서 판매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네. 어제는 이제 미국 외신에서 아이폰이 부품을 10% 증가 요청한다. 라는 소식에 미국에서 애플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쳤었다. 그렇군요. 어제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경 쓸 게 아니라 네. 이번 주에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한다. 네. 오늘은 어제는 이제 애플이랑 AMD였고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는 그렇겠죠. 거고 내일 아마존이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지금 한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증시 상승하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몫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성적이 그렇게 썩 유쾌한 성적은 안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저 해외 쪽의 실적 호전이라든지 또 우리 소비 심리도 오늘 아침에 저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달 기준으로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런데 좀 의아했어요. 뭐 예를 들면 12월보다 1월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질 여지가 있었나요? 뭐 주가가 좀 좋았던 거? 일단은 한국은행에서는 네. 이제 원인을 1단계 무역 협상 타결의 영향이었다라고 네. 분석을 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조사 기간이 예. 10일부터 1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기 딱 전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원래 한 그 정도 건 하는 거예요. 몰랐 그렇죠. 아, 요즘 하도 무슨 뭘 하면 또 뭐 이렇게 아 이게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였고 네. 그런데 조금 찝찝한 게 뭐 이런 거 뭐 좋은 소식에 초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예.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훅 떨어졌죠. 5월 달에는 104포인트 104.8포인트였는데 메르스 때문에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7.7. 이게 기준선이 100이에요. 네. 7.1포인트나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안 미친 거기 때문에 2월 달 소비자 심리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겠죠. 지금 이게 104포인트로 전월 대비해서 3.7포인트 올라간 거는 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긴 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우리 내부에 확산이 되고 심각할 거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렇죠. 메르스 땐 진짜 심각했죠. 메르스 땐 많이 심각했었죠.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제 확진자 4명이죠. 현재까지. 확진자 4명. 현재까지 4명. 현재까지 4명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사망자 없어요. 네. 해외에선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상태하고 지금 메르스가 창궐했던 시점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지금 상태로만 보면. 근데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우리 이제 방역 체계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가동이 되는가, 그죠?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의 의사 결정과 실행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경제에도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내일 아침이 이제 또 보기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야 이거 썰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FOMC 결과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장 아시아 장이 미국만큼 확 못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2주 전인가 그 레포 운영 규모를 줄인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몇 가지 사실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네. 금리 내려라라고 이날 요구를 했다라는데 금리를 내리거나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 봐야 될 거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대체재표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대체재표를 언제 줄일 것이냐, 예. 얼마의 속도로 대체재표를 줄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속 대체재표 운영에 관한 부속 설명서가 내일 나온다라고 네. 해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을 줄이는데 속도나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레퍼한도 축소 때문에 잠깐 혼란이 왔었던 적이 있어요. 네. 이제 2주짜리를
2주짜리 기간물을 3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줄인다라고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냐? 지금 시장에서는 대기성 레포 제도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라고 네. 해요. 뭐 이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스탠딩 레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아마 FOMC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거나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겠죠. 이제 네. 답변하는 과정에서 힌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뭐 거기에 대한 그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되면 네. 시장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이제 익숙해진 용어일 거예요. 레포하고 뭐 이 연준의 대차대조표 이런 용어가 그래도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구독자가 급증을 하는 바람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연준에서 하는 일이 금리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장에 돈을 많이 풀거나 아니면 돈을 좀 땡겨오거나 해서 이른바 유동성을 공급하고 유동성을 회수하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면 반대 방향에서 뭔가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이렇게 자산 부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대차대조표에 자산이 는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레포라는 거는 그 연준에서 단기 금융시장에 개입을 해서 단기 자금을 얼만큼 푸냐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지금 박세형 차장 얘기는 내일 이제 연준의 FOMC 결과에 따라서 그 대차대조표 축소 상승 추세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 내일 아침에 그렇죠. 밝혀질 수 있다. 네, 이런 지금 얘기죠. 뭐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시원하게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 지금 풀어놓은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시장에서는 네. 유동성 푼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속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면 지금 밸류에이션도 높고 유동성도 많이 풀려 있고 네.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한번 좀 흔들릴 수도 있는. 이제 글쎄 모르겠어. 연준이 조금 더 세게 나갈까 하다가 이게 네? 바이러스 문제가 그렇죠. 되니까 이것도 만약에 그래서 걱정이 와가지고 스트레스가 네. 하면 또 투자자들은 야 이거 봐라 이거 봐 조금만 흔들려도 이거 겁쟁이야 네. 저거 네네네. 이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어쨌든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오건영 팀장을 원래 오늘 모셨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다시 모셔요. 네. 아 바쁘시네요. 그 패드와치로서 유명한 분이니까 예, FOMC 결과 또 성명문 기자회견에 문구문구마다 저희가 여쭤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박재형 차장님도 들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하셨습니까? 아, 청원했죠. 지금 네. 청원 제가 9,456명째인가 방금 했는데 얼마 전에 했네. 네. 방금 했습니다. 네. 저도 뭐 이제 하려다가 좀 늦어서 100명만 좀 확보해 주세요. 네. 네. 많이 청원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 저도 이런 쪽에 혹시나 책을 쓰게 된다면 예. 아이들 교육 금융 교육에 대한 뭐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 것뿐이 없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투증권 전 직원이 참여하는 날까지 제가 박재형 차장을 저 이진우 프로 정 프로를 통해서 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 시장은 박재형 차장과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